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맛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재미있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예,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고흐, 고호라고. 별이 빛나는 밤,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 해바라기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우리의 반 고흐 선생님이 화가가 아니라, 화가로서뿐만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독서가이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과연 어떤 책을 좋아했을까? 여러분,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 이 자료를 보면요. 쓰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린 것만큼, 그죠?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죠? 이런 것이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이 읽고, 자주 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작품을 좋아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예, 보시면, 이제, 그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이제 종류의 스토리는요, 일단 전반적으로,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직접 글을 쓰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돌려 말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의 책들을 좋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는요, 아주 간단한 액션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반항적인 캐릭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과 인류에 관한 책, 이런 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직접적인 스타일을 좋아했다. 근데 그거는 이 고흐의 화풍을 보면 알수 있죠. 이 화풍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 삶의 애환 같은 것을 진짜 가감 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미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시면 우리는 이분의 지금, 이게 지금 어디냐. 아고스티나라고 하는 분인데, 탕브랭, 카페 같은 데죠? 탕브랭, 술집 같은 데. 탕브랭이라고 하는 게 이게 탬버린이라는 뜻인데, 탬버린이 요 식탁 보십시오. 식탁이 탬버린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탕브랭 카페라고 하는데, 카페인지 술집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술을 한잔 놓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거 전혀 미화되어 있지 않고 직접적이잖아요. 그의 성향에 이제 그러한 책들이 잘 맞았던 거겠죠? 그래서 그는 진짜 책을 좋아했던 걸알수 있는데, 작품에서도 보면 책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고호의 의자가 아니라 고갱의 의자. 고갱하고 잠깐 같이 살았는데, 결국 뜻이 안 맞아서 결별하고 말았죠. 그것도 불행하게 결별했는데, 고갱을 그리는 마음에 이렇게 양초를 켜놓고 이제 의자를 그린 것 같은데, 책도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그거죠.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아주 탐독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빈센트는 책을 먹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탐독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아주 많은 양의 독서를 했다, 이런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그가 읽은 책들은 그 인생의 어떤 그런 영향 등 관계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책이 작품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또 그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좋아한 책은, 가장 좋아한 책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찰스 디킨스, 첫 번째 찰스 디킨스. 그렇죠? 여러분,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나 크리스마스 캐롤도 유명하고, 또 위대한 유산, 뭐 이런 거 유명하죠. 그쵸? 그 다음에 질 미슐레. 이 사람은, 여러분, 저도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에밀 졸라와 알퐁스 도데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하나하나씩 그 삶의 궤적과 책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일단 디킨스의 책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의 삶에 그 봉사하고 이런 것의 중요성,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흐의 지금 누에냉이라고 하는 자기
부모님이 살던 집을 지금 그렸는데 굉장히 낮은 톤으로, 그쵸? 이렇게 좀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그린 것을 알수 있죠. 소박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알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흐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빈센트 고흐 자신도 굉장히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런 강박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흐의 성향이 이 찰스 디킨스의 어떤 그런 연민과 동정,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봉사, 이러한 정신과 잘 맞아떨어졌던 거겠죠. 인류애 이런 것과. 그래서 굉장히 찰스 디킨스를 즐겨 읽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했던 작가는요, 바로 이질 미슐레라고 하는 작가인데, 여러분 잘 몰라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래는 질 미슐레는요, 원래는 그 역사학자라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사실성을 강조하는 역사학자라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미슐레와의 어떤 사랑 이런 건데, 제가 미슐레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건데, 보면은 1858년에 쥐를 미슐레가 쓴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여인의 사랑, 여자의 사랑이라고 번역이 된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흐는 이제 자신의 사랑에 이쥐를 미슐레의 어떤 그런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약간 도덕적 교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훈이냐면요, 이런 거라고 하네요. 보시면 지금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역사학자가 쥐를 미슐레라고 하네요. 와, 이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중요하네요. 프랑스의 역사학자인데, 르네상스라는 뜻은 부활이라는 뜻이죠. 용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문주의자라는 거알수 있죠. 사랑이라는 단일 주제로 쓴 역사 교양서인데, 저자는 일상적으로 매일 접하고 고민하고 사는 주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교양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베베꼬인 철학의 요설과 문학의 지극히 감상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과 삶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큰 나머지, 많은 것들을 서로, 연인들은 서로에게 강요를 하죠. 너는 왜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낭만적이지 못하다. 이런, 뭐 매일 낭만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야 뭐 그냥 드라마일 뿐인데, 드라마를 보고서 이제 연애를 배우게 되면 안타깝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드라마 속에 남자들은 아무것도 다 잘해주고, 드라마 속에 여자들은 또 착하고 모든 걸다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건데, 감정 과잉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감정 과잉 사회인 것 같아요. 예,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책들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남성적 시각 위주의 반편의 역사에서 제외된 자연의 역사라는 큰 주제로 일련의 새로운 역사 쓰기를 시작한 쥐를 미슐레. 그러니까 조금 사랑을 새로운 시각으로 봤다. 물론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19세기 얘기예요. 그래서 남성 영웅들의 극적인 사건 위주로 기록된 역사에서 소외된 작고 소박하고 민중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네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읽고서 이제 빈센트 반 고흐는 소박한 사랑, 그리고 자신이 진짜 사랑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예. 하지만 여러분, 이 책도요, 지금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19세기니까. 하지만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는 것만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도 이제 이러한 책을 읽고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영웅 심리적인 허영심을 버리고 굉장히 소박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촌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매춘부와 함께 살면서 그 여자의 생활을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남의 시선을 상관 안 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도 그렇죠? 영웅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진정한 사랑 이런 걸 갈구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계속 사랑에 실패하죠. 예, 그 부분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로 그푹 빠진 작가는 고흐가 푹 빠진 작가 에밀 졸라죠. 예, 여러분 에밀 졸라 하면은 드레피스 사건에서 그 드레피스 사건이 뭐냐면 드레피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대위가 있었는데 그 대위가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유대. 근데 유대인 출신인데 스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내가지고 몰아가가지고 이제 퇴역시키고 막 법정에 세운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에밀 졸라 다른 사람들 침묵하고 있을 때 에밀 졸라가 용감하게 나서서 이건 잘못된 짓이다. 왜 유대인을 그렇게 차별하냐 뭐 이런 식으로 투사처럼 이렇게 나서서 투쟁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에밀 졸라는 항상 자연주의의 창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회 현상을 냉정한 눈으로 아주 이렇게 잘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펜으로 옮겨서 펜으로 이제 묘사를 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이런 걸 낱낱이 까발리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밀 졸라는 이제 펜으로 여기 보면 에밀 졸라는 그의 펜으로 페인트를 썼지만 빈센트는 그의 붓으로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밀 졸라의 작품과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재미있는 말로 썼네요. 그래서 작품이라는 이거 이게 작품이라는 이름의 작품이에요. 여기서 세잔을 대차게 깠다고 그런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세잔하고 에밀 졸라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예술가가 좀 사기를 치는 내용 이런 게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의 후리를 받고 있는 이러한 이 에밀 졸라의 작품을 고흐는 굉장히 사랑했던 거죠. 한마디로 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촌철살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직접적인 묘사 이런 거. 였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졸라는 뭐 주변에 있는 농장이나 노동자나 또는 이렇게 낙담한 여성, 일하는 여성, 노동하는 여성, 숲, 부엌, 나무, 모래 언덕, 들판 이런 거 묘사했거든요. 다 이것도 빈센트 반 고흐도 다 이것 이런 것들을 묘사하죠, 그렇죠? 일상적인 그러한 것들을요. 그래서 이러한 에밀 졸라의 작품은 그리고 책은 고흐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알퐁스 도데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그림 보면 이게 아를 지방의 어떤 그런 꽃들인데 여러분 아를이 남프랑스 지방인데 그 도데도 아를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썼죠. 남프랑스의 어떤 그런 유머라든지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한 아주 대표적인 작가가 알퐁스 도데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별 같은 작품으로 유명하죠. 예. 목동이 같이 별을 본다든지 이런 거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아마 마지막에 거의 그쵸 마지막에 작품 활동했던 곳이 남프랑스 아를르인데 여기서 이제 유머와 풍자 이런 것들을 읽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때 어떤 그런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유머와 어떤 여유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겠죠. 이때 이 그림도 보면 굉장히 밝아졌죠. 톤이 그죠. 그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고흐의 필사적인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알퐁스 도데의 작품을 읽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알퐁스 도데 이 책은 이 책은 남부 프랑스인의 재미있는 이제 풍자 만화, 풍자 캐리커처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빈센트는 프랑스 남부의 삶을 아, 딱 이제 그거죠. 아, 이것이 프랑스 남부의 삶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머는 이제 그를 감동시켰고, 여러분, 이 남프랑스라고 하는 거 지금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농촌이고 그런 데인데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렇게 유머를 잃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에 빈센트 반 고흐는 자유를 동일시한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딱 따뜻한 웃음과 유머를 줄수 있고 위로를 줄수 있는 작품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그의 이 그림에서는 너무나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죠? 찬란하고, 아직까지 인생은 살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작품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이렇게 흠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림들이죠. 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네 권의 책이 아니라 네 분의 어떤 그런 작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알수 있고, 그 밖에도 당연히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존 키츠, 그다음에 조지 엘리엇이라든지 아니면은 워즈워스, 다음에 셰익스피어, 볼테르, 안데르센 같은 많은 작가들이 고흐에게 영향을 준걸알수 있습니다. 굉장한 다독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지금 그린 이 책을 봐도, 책을 그린 이 그림을 봐도 책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여러 가지, 보면 책이 가지런히 책장에 쓰여 있지 않고 책상에 이렇게 나뒹굴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항상 자기 손이 닿는 곳에 책을 두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애정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이런 핑크색의 탁자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게 따뜻한 톤의 이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애정이 느껴지네요, 이런 그림은. 그래서 책을 아주 사랑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책을 읽는 것은 그림을 보는 것과 같다. 의심 없이, 주저 없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찾아내야 된다. 라고 굉장히 이런 아름다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와,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고흐가 사랑했던 책, 고흐가 즐겨 읽었던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예술가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 찾아서 여러분들께 쏙쏙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